우리나라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던 전라북도의 명장면, 그 감동적인 장면들을 소개해 주셨던 조밥종 교수님께서 오늘부터는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어제와 오늘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시간, 바로 전북의 재발견. 전북 사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밥종 우석대 교수님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전라북도의 명장면을 도대체 코너를 몇 개를 했길래 벌써 시즌2죠? 그러니까요. 저도 정신이 없이 왔습니다. 네. 폭풍처럼 몰아치다가 이제는 시즌2 전북의 재발견으로 다시 한번 만나뵙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어제와 오늘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글쎄요. 뭐, 하여간 그 우리 그 구성하신 PD님도 그렇고 그 전라북도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그 개괄적으로 봤던 것과는 달리 그 한 지역의 독특한 그 역사 사건이나 어떤 특성을 하나씩 좀 더 짚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유, 저도 한 번씩 찾아보자고.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14개 시군을 정말 다 도는 거죠? 일단 한 번씩 돌아야겠죠. 의무적으로라도. 일단 의무적으로. 네, 좋습니다. 재발견할 거리들이 많기를 바라면서 오늘 처음 가볼 곳은 남원입니다. 예. 교수님께 새롭게 발견해 주실 남원. 그 핵심 키워드가 문화의 교차로라고요. 예. 그, 우리가 남원 하면은 뭐 대부분 이제 춘향골로 이해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춘향의 도시. 예. 그, 남원의 어떤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보면은 한국사에서 그 교차로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오고 가고 그 힘을 키웠다가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흔적들이 남아 있고 그것이 켜켜이 쌓여 있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한국 역사의 가장 다채로운 역사 공간 중에 하나가 남원이 아닐까. 이제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백제 땅에 그 세 개의 줄을 설치하고 유일하게 하나의 소경을 설치했어요. 그게 바로 남원이에요. 소경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수도 같은. 아. 이제 신라의 수도가 경주 쪽에 상당히 나라의 동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의 거점들에서 어떤 중심축을 할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특별시 같은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가 특별시면 직할시. 아, 그런 식으로. 아,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오소경을 뒀는데 예컨대 북쪽에는 그 북원경에서 원주 현재. 네. 그 다음에 서쪽에는 서원경에서 지금의 청주. 그 다음에 중원경이라고 해서 나라의 중앙에 있다 해서 지금의 충주. 아, 네. 그리고 남원경이 바로 지금의 남원이에요. 아, 전주가 아니고 남원인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제 전주는 완산주의 통치 공간, 그리고 무진주의 통치 공간은 지금의 광주, 아. 응천주의 통치 공간은 지금의 공주인데 그것과는 또 다른 하나의 중의 거점으로 남원경을, 남원 이름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 특징이 이제 선사, 이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뿐만 아니라 선사시대 유적에서부터도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왜 하필이면 신라가 남원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통치의 거점이자 새로운 어떤 중심축을 했을까를 찾다 보니까 그 역사적인 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네. 가장 특이한 것은 그 우리나라의 선사 문화의 가장 중요한 흔적으로 암각화라는 게 있습니다. 암각화, 돌에다 그림 그린 거죠. 그렇죠. 이 문자가 없는 선사 시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상징이나 어떤 그 중요한 이미지를 새긴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암각화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저 시베리아 암각화 문화와 연결이 되는데. 시베리아요? 예, 저 동해안 네. 쪽을 따라 저 연해주를 떠나 해서 네네. 함경도 쪽에서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쪽은 아직 확인이 잘 안 됐는데 경상북도권 그 다음에 경남권으로 해서 경주, 포항, 영일 쭉 내려와서 남해안 쪽에 여수까지 왔다가 마지막으로 내려오기자 끝머리 서해로, 서해 쪽으로, 저 서쪽으로 온 곳이 지금의 남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내륙 지역에서 발견된 그 암각화로는 가장 남쪽이자 서쪽에 있는 곳이 남원이에요. 전라도에서도 유일하게 남원에만 암각화 하나가 발견돼요. 아, 왜 암각화가 남원에만 발견됐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를 생각하시면 저 시베리아부터 동해안을 따라서 그 암각화를 만들었던 하나의 문화가 어떤 문화 흐름이 쭉 내려와 가지고 남해안까지 네. 왔다가 그 서쪽으로 오면서 여수의 흔적을 남겼다가 그 흔적이 마지막 남원까지 들어와고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타입과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말 그대로 동해안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내륙 루트, 해안 루트가 내륙으로 온 아. 교차로의 성격을 남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해안과 내륙의 교차로의 느낌인 그렇죠. 남원이다. 결국은 이제 남원이 그 섬진강 수계에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경남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섬진강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섬진강을 따라오다 보면 남원에 도착하는 거예요. 어 그렇군요. 그리고 남원이 어찌 보면 하나의 분지 형태이면서 네네.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기 좋은 아주 중요한 그래서 거기 고인돌 유적들도 꽤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흔적 문화가 그 남원이라는 독특한 역사 공간이 아 내륙으로만 다니는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바다랑도 예, 바다와 강하고도 예, 바다로 연결되면서 저 멀리 시베리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잔영이 있구나. 엄청난 도시네요. 그렇죠. 남원은 그냥 재판 갈 때 먼 도시, 빵이 맛있는 도시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도시였어요. 예, 남쪽의 근원입니다. 남쪽의 근원이군요. 그렇죠. 네. 남원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제가 얼마 전에 남원 저희가 전라북도 천리길을 소개하면서 예. 남원을 또 소개를 했거든요. 아, 남원 예. 천리길을 동편제의 고장. 그렇죠. 소리의 고장이다라는 예. 거를 해설사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 문화의 교차로였다는 근거가 또 된다고 예. 하셨어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소리 문화의 이제 그 편제를 가르지 않습니까? 되게 섬진강의 좌안 우안으로 나누기도 하고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이 동편제 소리의 가장 큰 특징은 남성적 웅장한 남성 소리들이에요. 송만갑을 비롯한 그 여러 소리꾼들의 그 특성이 근데 그 소리 문화가 어떻게 왔을까 추적을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고구려와 연결이 돼요. 아, 시베리아? 그다음 고구려. 네, 고구려. 네, 사실 이 고구려와 연결되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백제 고구려가 망한 직후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완전히 장악하려는 네, 맞아요. 의지를 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구려와 힘을 합쳐서 하게 되는데 그 고구려인들이 지금 익산에 와서 하나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했다가 맞아요. 또 신라와 고구려 간 마지막에 또 갈등이 있으면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들을 해체시키고 남쪽으로 옮겼는데 남원으로 대거 많이 사민이 됐어요. 그래서 남원 지역에 희한하게도 고구려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혹시 옥보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옥보요? 옥보고. 옥보고? 가야금 하면 우룩. 네, 우룩. 검은고 하면 왕산악과 통일신라 때 그걸 계승한 옥보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옥보고가 그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에요. 아.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 밝혀요. 그리고 고구려의 검은고의 음악을 그 지리산 자락에서 지금의 운상원이라고 전해지는 그 일대 지역에서 거처하면서 했는데 바로 거기가 통편제 소리마을의 바로 근처예요. 그렇군요. 이 동편제가 고구려에서 왔다는 거. 그거는 이제 제가 막 처음 주장하기도 했는데. 약간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있는 걸 보면. 이제 이 소리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남성적 유장한 맛에 이 소리 문화가 이 남원 그 깊은 곳에서 그 형성이 됐을까.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거기가 옥보고가 거처하면서 검은고 아. 음악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음악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봤던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은 무용청이나 그런 데 보면 달리는. 무용하는 사람들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일종의 합창단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없는데 춤추고 있어요. 무음으로 춤을 추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 소리를 누가 냈을까? 아, 저 사람들이구나. 근데 그 소리, 그 고구려 음악이 매우 유명했거든요. 당나라에도 네. 그 고구려 풍이 전해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쪽으로 왔을 거고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남원으로 와서 결국은 그 고구려의 문화와 그 특성을 남겨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그 전통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고구려의 문화. 예. 또 얼마 전에 이제 가야의 문화도 잠깐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신라에서는 신라 통일신라에서는 소경. 그렇죠. 예, 있었고 또 소경으로 있었고 또 백제 문화까지 있는 공간이 바로 남원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곳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 남원 지역은 선사 시대에 저 시베리아까지 연결되는 문화의 축에서 고구려까지 가야까지 백제까지 다채로운 문화의 교차로의 그런 토대를 갖고 있는 독특한 공간이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독특한 남원을 재발견해봤습니다. 전북의 재발견, 지난주 첫 시간으로 남원을 재발견해봤습니다. 예.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예. 저도 그냥 후딱 그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네, 뭘 했는지 모르게 막 후다닥 가버렸어요. 근데 문화의 교차로라는 키워드로 남원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셨는데 진짜 남원의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사시는 분들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도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뿌듯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리면 될까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이 방송을 자꾸 많이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죠. 뭐. 방송 홍보하는 방법. 예. 네. 이게 워낙 짧은 10분짜리 코너라 남원의 재발견 2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가지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남원을 예. 다시 보게 해주신다고요. 예. 춘향이 나옵니까, 춘향이? 그렇죠. 네. 그 남원하면 춘향고을인데 네네. 사실은 춘향과 함께 아주 독특한 사랑 이야기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춘향하면 결국은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그 엄마가 월매잖아요. 예. 근데 기생의 딸이거든요. 그렇죠. 그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어찌 보면은 좀 그런 그 유흥하는 예. 그런 그 집안의 그 아가씨하고 그 남원 부사 그러니까 시장님의 아들이. 시장님 아들이 관노였다고 하잖아요. 관 그렇죠. 관노. 사실은 예, 예. 기생 또는 그런 관련된 그 역할 그 사회적 지위가 그 관비니까 말 그대로 관노죠. 네. 그래서 아주 천한. 네네. 그래서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을 넘고 사랑으로 그걸 극복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선 사회에게는 상당한 경종이에요. 조선이 갖고 있는 기본 체제를 거부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고요. 네. 또 다른 사랑 얘기가 있어요. 뭔가요? 혹시 그 만복사 저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 만복사가 지금은 그 저 폐허만 남아 있는 남원의 큰 절터예요. 아. 만복을 주는 절이에요. 아, 그래서 만복사군요. 예. 근데 거기에 그 조선 초기에 김시습 그 생육신 아시죠? 네네. 김시습이 남원을 지나다 거기서 묘한 얘기를 들어요. 이 절터에서 전해지는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랑 얘기. 그래서 그게 뭔가 듣고는 그걸 글로 쓴 게 만복사에서 저포라는 게 윷놀이예요. 아, 네. 만복사에서 윷놀이하는 이야기. 그게 뭐냐 봤더니. 윷놀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예, 남원에 사는 양생이라는 젊은 총각이 만복사에 가서 네. 만복사 그 부처님 앞에 가서 네. 그 부처님 나하고 윷놀이하자. 윷놀이해서 내 이기면 내 소원 들어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 장가 보내줘야 해요. 네. 그랬더니 잠깐 내 뒤에 와 있어라 했더니 한 젊은 처자가 나타나서 저도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인연이 맺어서 잘 사는데 한 일주일 뒤에 그 조그만 옥합을 하나 주면서 어느 마을에 잠깐 다녀오라고 들고 갔더니 놀랍게도 상여가 나오는 거예요. 행여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걸 들고 뭐 가서 봤더니 그 저 상여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몇 해 전에 고려 마을 상황인데 몇 해 전에 그 아 얼마 전에 참 그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가족들이 다 흩어져서 막 도망가고 죽고 막 그랬는데 아. 그 딸이 산에서 있다가 결국은 죽은 상태로 발견이 돼서 이제 상여가 나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 딸이 아끼던 합이었어, 옥합이었어요. 그 딸 그러면은 귀신이랑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귀신과의 사랑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속였네요. 아 예. 그렇게 접근을 하신 건 그렇고 아까는 신분을 넘어선 사랑 얘기라면 여기는 생과 사를 넘어선 사랑 얘기예요. 아 제가 이 얘기를 끝까지 몰랐네요. 저 윷놀이에서 이어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따가 아니라. 그게 아니었구나. 그 귀신은 결국은 떠나가고 그래서 그 여인을 잊지 못한 양생이 지리산에서 홀로 살다 죽었다라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 사랑 얘기예요. 자, 네. 그런 사랑 얘기가 하나 더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홍도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홍도야 울지 마라 그 홍도전은 아니고 아, 그런 줄 알았네. 그 홍도는 같긴 네. 한데 그 조선시대에 전해지는 얘기인데 이건 또 그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벌어진 열려 열부의 이야기예요.
아. 그 당시에 국제전으로서 명나라군대도 외군도 우리 조선군도 하고 거기서 대량의 학살이 있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도 또는 피난민으로도 피난, 해서 네. 좀 명나라까지 가고 일본까지 갔다 다시 돌아와서 만나는 그야말로 지고지순의 열녀열부의 이야기. 이게 아. 최척전이라고도 하고요. 어우야 다음에는 홍도전으로도 전해지는 열녀열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시대적인 가치관에 딱 맞는 아주 유교적인. 아이디어란 예, 사랑 이야기의 모습이고요. 기다렸다 만났다. 예. 그리고 서로를 계속 찾았다. 예, 조금 표현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남자 센 여자로 상징화된 그 장승인가? 천하대장군 그건가? 아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변강세. 옥녀 이야기 아시죠? 네. 예. 아, 왜 이건 아는 거야? 다른 건 다 몰랐는데. 그 변강세 옥녀 이야기의 그 무대가 결국은 남원 일대예요. 아, 남원이에요? 그 지금의 남원과 함양 그 사이에 그 고 일대에서 이제 저 전해진 얘기로 벽성사라는 절과 관련돼서 또 전해진 이야기인데 알고 보면 이 변강세는 홈리스예요. 집돌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노숙자. 예. 그러니까 홈리스, 유민이죠, 유민. 네네. 조선시대에는 먹고 살 수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떠돌이 최하층민들의 어찌 보면은 아주 노골적이기도 하고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나올 수 있었던 하나의 또 그걸 해악화시킨 그렇구나. 그런 이야기. 네. 보세요. 그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 또는 가장 이상적인 사랑 이야기, 남녀 간에. 네. 그리고 집두절도 없이 가장 절박한 그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학적이건 또는 교훈적이건 또는 하나의 그 사회 그 제시적인 그런 이미지로 포장을 한 이야기들이 다 남원을 무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건 조선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왜 하필 남원에서 나왔을까? 사랑의 도시라서? 왜 그랬을까요? 문화의 교차로라서. 예. 그 문화의 교차로에서 해답이 나왔어요. 하, 제가 진짜 똑똑하잖아요. 자,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자, 남원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문화 유적 공간이 어디죠? 문화 유적 공간이요? 남원을 예. 대표하는? 예. 춘향이 이도령 놀 사랑을 나누던 그 이야기를 꾸몄던 공간이 어디죠? 광한루? 그렇죠. 광한루가 뭐 하는 곳이죠? 광한루 뭐 하는데요? 거기 춘향이 축제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알려졌는데 광한이란 말이 하늘나라, 옥, 도교의 하늘나라예요. 옥황상제가 사는 하늘나라예요. 아, 광한루, 광한이. 광한이라는 게 하늘이란 뜻이에요. 아. 옥황상제 하늘나라. 거기에 그 뭐라고 그래? 마당이라고 춘향과 이도령이 건넜던 다리가 무슨 다리죠? 오작교. 걔네들이 오작교를 건넜어요? 그렇죠. 거기 지금 광한루에 있는 게 가장 유명한 게 오작교잖아요. 아, 그래요? 7월 칠성 날 견우 직녀를 직녀, 만나게 네. 해주는 다리가 오작교잖아요. 그렇죠. 바로 도교 세상이에요. 도교의 아. 하늘나라. 거기 가면 삼신산이 있어요. 그렇군요. 국내방장 영주 영원한 삶을 주는 말 그대로 조선시대 판타지랜드예요. 아, 그럼 조선시대 판타지랜드라고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성리학이라는 아주 강고한 윤리규범과 도덕적 철학으로 무장된 사회였는데 아주 엄격했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데 하면 다 이단이 되잖아요. 네.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이상한 얘기하면 다 사문난적으로 해서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는데 도교는 완전히 그냥 다른 종교이자 용납할 수 없는 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도교 공간은 광한루밖에 없어요. 광한루. 아, 그렇군요. 대부분 사찰, 서원이 한교는 불교 공간, 유교 공간이죠. 네. 우리나라에 도교 문화도 꽤 있었는데 도교와 관련된 공간이 남아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책에서밖에 못 봤어요. 아니, 아예 없어요. 아, 없구나. 네, 공간은. 근데 남원에 광한루원만 있어요. 광한루가 도교에... 유일한 그런 엄청난 문화라는 공간이에요. 게. 저는 남원 지역에서 이 광한루원을 춘향 버전 하나로 사용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아까워. 네. 이렇게
뛰어난 우리 역사의 어떤 상징 코드의 유일한 공간인데 그럼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의 유교적 또는 불교적인 것과는 또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꿈꾸게 하는 건데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랑 이야기 저런 사랑 이야기. 아 그렇게 다양한 사랑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군요. 그렇죠.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런 걸 허용도 해주고 그것을 발현시킬 수 있는 창작적 그 사고 세계를 허용해 준 거예요. 아. 꽉 닫혀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저는 아까 오작교 얘기하셨을 때 오작교는 견우와 증여가 만나는데 왜 춘향이하고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견우 증여가 그 강제로 옥황상제가 너희들 저 사랑만 하고 너희를 못한다고 해서 1년 내내 네네. 헤어지게 있다가 네. 단 하루만 만나게 하면서 네. 어찌 보면 사랑의 절박함도 알게 하고 자기 직무의 역할도 알게 하고 또 하늘나라에서의 새로운 세계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매개물이 오작교잖아요. 네네. 근데 바로 거기에 꿈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오작교나 광한루가 전부 다 도교의 그렇죠. 느낌이에요. 삼신산. 거기 복래방장 영주 삼신산이 또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하나씩 둘씩 조선 쪽이 황희 때부터 정인지, 정철 이런 분들이 그쪽에 부임할 때마다 하나씩 둘씩 늘려서 지금 완벽한. 아, 늘렸다고요? 그렇죠. 공간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아. 결국은 그게 허용되고 가능했던 공간이 남원이었던 거예요. 남원이 진짜 멋있는 도시네요. 이 어찌 보면 문화 콘텐츠 창작의 발원지가 될 수도 있는 문화 저력을 갖고 있는 공간이죠. 그러면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춘향이로만 이용되기는 너무 아깝네요. 그렇죠. 네. 어찌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의 그 상상력의 무한 세계의 하나의 그 조선시대적 그 표준의 공간이고 상징 공간이니까 그걸 이제 20세기, 21세기 새로운 문화 창작에 우리의 어떤 지금 한류, K-한류가 막 퍼져나가는데 그런 것들의 원형을 거기서 다 지금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걸 조금씩만 변형시키고 발전시키면 진짜 세계에 통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세계의 문화를 어찌 보면은 교류하고 협력했던 그 모습의 결과물들이니까. 교차로. 예. 문화의 교차로의 예.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 네. 조선의 판타지 월드라고. 랜드. 판타지랜드? 네. 아, 네. 월드도 좋습니다. 네. 조선의 판타지랜드인 남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결국엔 문화의 교차로라는 키워드.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한 네 가지 사랑 이야기 그것도 결국엔 문화의 교차로라는 키워드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북의 재발견 그 첫 지역으로 우리가 남원을 골랐습니다. 예. 문화의 교차로라는 키워드로 남원을 재발견해봤고 또 그런 문화의 교차로였기 때문에 남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조선의 이념적인 틀을 뛰어넘는 네 가지 사랑 이야기를 품을 수 있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남원의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뭐 춘향이밖에 몰랐던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재밌었는데 청취자 예. 여러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들으셨기를 아이고, 바랍니다. 예. 네. 워낙 짧은 10분짜리 코너라서 남원의 재발견을 오늘까지 이어가 볼 텐데요. 예. 오늘은 동아시아 국제 전쟁의 현장을 중심으로 남원을 예. 재발견하게 해 주신다고요. 예. 사랑 이야기, 문화의 교차로. 지금 우리가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해오다가 전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뭐 그 문화의 교차로에선 그 좋은 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충돌도 있겠죠. 네. 근데 이건 꼭 여기여서 그렇게 나타난 건 아니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네네.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그 한중일이 참전해서 그 역사적인 그 적나라한 충돌의 모습을 보여준 현장이 또 남원이에요. 네. 그 잘 아는 것처럼 혹시 만인의총 들어보셨죠? 네. 만인의총이 정확히 얘기하면 만 명의 돌아가신 분의 무덤이에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금산하면 700의총 뭐 그런 얘기 네네.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진짜 만여 명의 사망자가 나타났던 엄청난 사건의 현장이었는데 그 중에 또 한 반 가까이는 한 3분의 1 정도겠군요. 중국인 명나라 군대가 또 그렇게 많이 희생을 죽었어요. 당해요. 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한중일의 갈등과 그 역사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 남원입니다.
네. 임진왜란 말고도 이제 동아시아 국제 전쟁의 현장이라면 예. 임진왜란 하나만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한중일이 맞붙었던 역사적 사건을 짚어보면 최초의 사건이 663년 백제 부흥 전쟁이에요. 백제 부흥 전쟁에 백제가 660년 망하고 네. 그 당시는 왜죠? 일본으로부터 고대 일본으로부터 거의 한 3만에 달하는 엄청난 일본인들이 백제를 돕기 위해서 대마도를 지나서 맞아요, 맞아요. 예, 대한해협을 거쳐서 바로 지금 전라북도 부안 일대 지금 우리가 지금 부안의 주류성으로 추정되는 우금산성 일대까지 네네네네. 와서 거기서 당나라 수군 신라 군대 백제 군대 외 군대가 서로 팀을 나눠서 맞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게 동아시아 1차 국제대전으로 되게 역사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네. 2차 전쟁은 그 여몽연합군. 몽고가 네네. 고려를 장악하고 일본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고려와 함께 말 그대로 일본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폭풍을 만나서 그게 네네. 이제 일본에서는 신풍, 가미까지가 되는 거죠. 네네. 폭풍에 의해서 여몽연합군이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패하고.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붙은 것이 1590년 일본 군들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그 명목이 명나라 침범하라고 하는 걸 조선이 막아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명나라가 원군을 안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과 명연합군이 일본과 맞서 싸우는데 그 대표적인 전투 현장이 바로 남원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 국제대전의 예. 현장이 남원이었던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1597년이 됩니다. 이제 그 임진왜란이 처음 일어났다가 네. 그 우리 조선수군이 차단하고 그렇죠. 조선의 반격 명나라의 참전으로 어찌 보면 소강상태로 한 4, 5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1597년에 그 협상을 하다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삼남 지역 충청 경상 전라를 일본에게 넘겨주라. 아. 그리고 전쟁 끝내자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주장에서 다시 전쟁이 붙었습니다. 네. 그게 정유년에 일어나서 정유재란인데 근데 일본이 그때 임진왜란을 분석하고서는 아 조선의 곡창인 호남을 차지않고는 우리가 지겠구나 해서 말 그대로 양무호남 심우국가의 그 원천 공간인 네네. 호남 초토화 작전을 핍니다. 첫 공격지가 남원이었던 거예요. 아 남원이었군요. 예. 그래서 조선도 정확히 사정은 모르지만 일본군이 올 거라는 건 예상을 하고 네. 이제 분산 배치를 해가지고 명나라 군대 한 3,500명, 조선 군대 1,500명에서 5,000명이 남원성 방어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미.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전략적인 논의가 좀 나오면서 그 당시 그 총사령관은 양원이라는 명나라 어찌 보면 서생 출신의 장수였는데 네. 이 사람이 남원 평지성에서 방어전을 치자. 그리고 일본군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는데 한 만 명이나 오겠지. 그 정도 정도로. 근데 한 5만 6천, 거의 6만에 육박하는 엄청난 군대가 오고 조선과 명군을 합쳐봤자 5천이고 5천. 남원 군민 다 모아봤자 5천에서 한 만 명이 그 평지성에서 방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결사항전을 했지만 뭐 방법이 없죠. 네. 결국은 남원성이 일주일 만에 함락당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명을 내리냐면 그 초기 전투에서 일본군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전라도다. 이번에 본때를 보여라. 그래서 6만이나 왔군요.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다 죽여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도 아주 더러운 전쟁 잔혹전이라고 있죠. 네. 말 그대로 무자비한 살육. 학살을 예, 살육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공간이 남원이어서 그때 전과를 보고하는 방식이 죽은 사람의 귀를 잘라서 그렇게 몇 사람을 뭐 처형했다 뭐 이런 거 사살했다 이런 식인데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린다. 하나 가지고 보고해라. 하나가 있는 거 뭐죠? 코? 예. 아. 그래서 코무덤이라는 게 바로 교토에 가면은 그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신사가 있는데 그 앞에 그 미미치카라고 이제 귀무덤이라고 이름은 불려졌는데 네. 원래는 그게 콧무덤이에요 같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항일에서 이총 귀자 미미치카라고 해놓고는 또 코자를 또 붙여놨어요. 코비자를. 근데 어쨌든 그때 최초로 남원에서 대량으로 학살이 있었고 그다음에 코를 비어가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역사에서 일본에 대한 어떤 잔혹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이 남원 전투였어요.
진짜 잔인하네요. 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일본은 그때 남원에서 그 잡아간 포로 중에 일본의 그 임진왜란 목적은 그 약탈전이에요. 약탈이라는 것도 기술 문화 약탈이에요. 특히 자기들이 만들 수 없는 도자기. 도자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이 못 만들었어요. 맞아요. 아주 그 고온에서 아주 그 고령토로 만들어지는. 근데 그걸 남원 도공들을 데려가서 혹시 심수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일본에서 남원 심시예요. 그래서 아, 남원 도공이 일본에 가서 그 일본에서 가장 가르쳤구나. 대표적인 도공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구마모토 네. 지역으로. 근데 그 심수관 요의 후손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일본이 그때 생산된 도자기 기술로 그 당시까지 최대 도자기 수출국은 명나라였는데 네. 명나라가 해금 정책으로 더 이상 무역을 안 해요. 그랬더니 그 도자기를 구하고 싶어서 연결해서 일본에서 그때 막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일본이 네덜란드와 연결되고 포르투갈과 연결돼서 일본 근대화의 단초를 마련한 결정적 기술이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재팬이 돼버리는 꼴이 된 거죠. 정확히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런 공간이 되면서 이 남원이 어찌 보면은 중국과의 우리와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반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한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슬픈 얘기, 역사적 비극, 이렇게만 저는 들리는데, 예. 지금의 남원을 어떤 식으로 재발견하게 되는 키워드가 되는 걸까요? 예. 그 남원 그 만인 의총으로 상징되는 이제 그 역사의 상징성이 사실은 그 역사적 공간으로도 남아있는 것이요. 만인의총이 지금 우리가 있고요. 그런데 그 지금 만인의총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로 만든 거고요. 원래는 지금의 구남원 역사자리예요. 구남원 역사자리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옛날 남원역이 아. 시내 중심가에 있었고요. 네네. 지금은 KTX 때문에 외곽으로 아. 한참 이동이 됐는데 옛날 남원역 자리가 사실은 남원 읍성이 있고 북문을 지나서 중앙 쪽으로 오는데 거기가 가장 격렬한 전투가 있었고 조선 후기 지도를 보면은 그때 순절한 조선의 여덟 장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추념하는 추념의 공간이 거기 있었어요. 제단이. 네. 예,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이나 그런 선조들이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못 찾게 되면은 아, 맞아요. 무덤을 못 만들고 네네. 재단과 비만 맞아요. 단비를 세워요. 그래서 무슨 단이라고 해요. 네. 우리가 여기 전주에도 조경단이라고 있죠. 네네네네. 왜냐하면 전주시의 시조의 무덤을 못 찾으니까 재단과 비만 세우면 단비만 세우는 건데 남원에서도 그 만인의 그 수많은 시신들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상징하고 추념하는 공간으로 그 단비를 세우는 곳이 있었는데 1937년에 그 전라선 철도를 일본인들이 놓으면서 네. 하필이면 고기를 깔아뭉개고 지나요. 거기다 남원역을 만들어요. 석탄창고를 만들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 남원 역사를 이제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아 그건 의총이니까 거기서 시신 뼈가 나오던지 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지도에 이미 그 자리에 북문 옆으로 해서 약간 지금 역과 연결되는 공간에 단비를 세웠던 그건 명확하게 있어요. 네. 추념의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더욱 부각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싶고요. 일단 최대한 복원하는 쪽으로. 그렇죠. 네. 저 남원 그 성이 복원이 되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 최초로 중국인들이 세운 관우사당이 있어요. 관우 유비 그 예, 관우예요? 유비 예 유비 장비 관우하는 삼국지의 명장 관우 있지 않습니까? 네. 관우가 중국인들에는 그 무신이에요. 군사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명나라 때 그 참전에서 돌아갔던 그 돌아가신 분들을 추념하기 위해서 명나라 장수들이 남원에다 관악묘 관우의 사당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그 잘 그 모시고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한중 관계가 좀 소원해졌으면 한중 우호협력의 상징이 된다면 이건 엄청난 자산이에요. 남원에 이렇게 멋진 네. 공간이 앞서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원의 도교 공간으로서의 광안루가 있다고 그랬죠. 중국인들이 네. 제일 좋아하는 게 또 도교예요. 아
제복도 있고 신비적인 어떤 그 자기들의 희망사항도 있고 관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있고 사랑 이야기. 한중 우호 협력과 문화관광적 컨텐츠를 활용한다면 이만큼 좋은 자산이 없어요. 아 근데 왜? 그러니까요. 이제 좀 들으신 분들이 잘 하시기를 네.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남원을 재발견해봤습니다. 문화의 교차로라는 키워드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가지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오늘은 동아시아 국제 전쟁의 현장 이렇게 남원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는 남원입니다. 교수님 역시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찾아오는 이 전북의 재발견 코너 남원의 재발견은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새롭고 재미있는 전북의 재발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전북의 재발견 지금까지 전북사학회장 조법종 우석대 교수였습니다.